자, 오늘 거는 41페이지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입니다. 아까까지, 아니, 아까란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것들을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그냥 그 자체를 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의문사 WH가 없는 경우라면 흔히 말해서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배웠던 거. Are you happy? Yes, I am. 또는 no, I'm not. 또는 do you like soccer? Yes, I do. No, I don't. 그 다음에 can you play basketball? Yes, I can. No, I can't. 이겁니다. 말 그대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하나 안 하나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뭐가 뭐뭐 아니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답 자체도 뭐뭐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지금 이거를 잘 보세요. if나 whether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근데 얘가요, 우리가 지난 교과서 4과에서 배웠던 만약 뭐뭐라면의 if가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어떤 접속사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 때랑 똑같이 순서는 주어 동사 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 명사하고 동사 순서의 형태,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쳤을 때 I'm not sure는 안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만 보세요. Is this the right answer? 하는 말에 이것이 바로 정답인가? 라고 얘기한 거에서 this 주어하고 is 동사만 자리를 바꾸고 그 앞에다가 if나 whether를 넣은 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그냥 정답인지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 간접 의문문 때도 얘기했지만 간접 의문문의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지. 똑같죠,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볼게요. Do you remember? Did you lock the door? 하는데 너 기억하냐? 너 문장 궜냐? 그러면 너 문장 군 거 기억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럼 똑같이 Do you remember? 그대로 썼어요. 너 기억하니? 그래 놔놓고 if나 whether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did you like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 동사 바꾸면 주어는 어차피 you니까 상관이 없고 did하고 like을 이제 합쳐야 되는데 동사 과거형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like did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동사일 때 그렇게 쓰는 거죠. 비동사로 쓰는 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일반 동사로 쓰는 게 조금 이제 어렵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지. 자, 세 번째 do you know? 너 아니? 너 아니? 똑같죠. 그 다음 will he like my gift? 그가 내 선물을 좋아할까? 니 아니? 근데 여기서 주어랑 조동사만 자리를 바꾸고 그 앞에다 if나 whether를 집어넣고 he will like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 거라면, 아니 밑에 이거 해볼게요.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이랬을 때 yes, no 대답이 될까 안 될까? 그나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 이게 정답 맞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no 대답은 성립이 잘 하진 않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앞에 첫 번째 문장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지금 다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만 중간에 if whether를 집어넣고 야의 주어 동사 어순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if whether를 넣었습니다. 뭐 if를 넣든 whether를 넣든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세요. 아마 귀찮으니까 if 다 넣겠지만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에나가 주어고 캔이 조동사니까 그럼 얘네 둘 자리를 바꾸면 끝입니다. 그래서 에나 그 다음에 캔 그 다음에 ride a bike 그
근데 앞에 내용이 please tell me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마침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은 더 쉽습니다. 왜? Do you have로 물으면 그냥 do 빼고 이 자리에다가 if나 whether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a pen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7번까지 빨리 해보세요. 7번까지 빨리 해보세요. 금방 걸려요 이거. if, whether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 끝이라고. 다만 일반 동사일 때는 그 일반 동사의 수나 시제나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 그게 다입니다. 안에 뭐라 그랬노? 문제 풀렸잖아. 캐디가 주고 미리 경찰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중간에 이거 했다 넣어야 된다. 얘도 봐봐. 알렉스하고 이즈하고 알렉스 자리만 바꾼다. 이것도 얼데이잖아. 공사하고 얘가 주원에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꾼다고 이거 했다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딜릭치를 쓰냐? 자 봅시다. 자 3번에 들어갈 거는 if나 whether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can이가 고유명사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바로 can이를 쓰고 그 다음에 will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내가 바꿀 것만 건드리면 된다 그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찬가지. 알렉스가 주어고 is가 동사기 때문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if나 whether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alex 그 다음에 is at home. 자, can you tell me alex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마찬가지입니다. if나 whether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they하고 all을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they are 그 다음에 playing outside. 자, 그 다음에 6번은 마찬가지로 I'm not sure 했으니까 또 똑같이 if나 whether를 집어넣고 지금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하고 will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it will 그 다음에 rain 그 다음에 tomorrow. 자기 했는 거하고 구분 잘하세요. 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7번 같은 경우는 did James come이에요. 이거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did가 빠지면서 동시에 come이 과거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if나 whether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임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컴이 아니라 came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뒤에 to school 그 다음에 last Frid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했는 것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원 넘어가 볼게요. 누가이 문제. 아, 이거 기출 적중 문제 이거. 자,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거는 배열 문제가 아니고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말하고 조합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일단 I가 나는 이고 그 다음에 원더가 궁금하다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 말, 그녀가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는 거. 이걸 이제 영어로 써줘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자, 똑같이 갑시다. 불러라. 뭐부터 넣어야 되노? if나 whether를 넣고. 자, 그 다음은요. 주어. 자, 네모 안에서의 주어. she. 그 다음에 동사.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영상이 있잖아.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can. 서진 님 목소리. 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eat. 여기까지죠. 뒤에 스파이스 푸드는 있으니까. 매운 음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